너무 감동이에요, 진짜로. 오늘 진짜 운수가 엄청 좋은 날이라. 이거 옆에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한국 커플 분이신데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이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진짜 눈물이 나올 거, 콧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옆에 굉장히 사랑스러우신 커플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만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찍으면 엄청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서 뭔가 쑥스럽잖아요. 이제 커플분들이 이거 사진 찍고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좀 민망할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진짜 용기를 내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하고 찍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 이게 신기해 보여서 이거 뭐냐 어떤 건지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고 이제 적으려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근데 마지막 날이시라고 이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로? 와,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로. 이거 뭐 여행하는 동안에 사기 힘들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이걸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진짜 진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정말 행복합니다. 어떡해. 세상 행복해요, 정말. 어떡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사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끝난 시간이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저 친구한테 제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야 나 끝날 때까지 있다가 너랑 같이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지금 문지기가 오긴 할 텐데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아무도 없는 이곳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 친구 기다리면서 이제 저 친구랑 같이 나갈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니 저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러면. 오늘 진짜 운수가 엄청 좋은 날이라 지금 오늘 다 썼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합니다. 좀 조심해야지. 이거 춤추다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늘 다 써버려가지고. 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운수 좋은 날이죠.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진짜 그 소설에 정말 운수가 좋은 줄 이런 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 소설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정말 운이 좋은 줄 알고 자랑을 하려고 이제 딱 집에 간 거죠. 근데 아내가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설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하는 걸까? 그냥 생각이 났어. 그냥 지금 운수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필 그 소설이 생각이 나서 진짜로 제발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신났네요. 어떡해. 저 오늘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커플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감사해요. 이쁘기도 엄청 이쁘죠? 저는 이게 살짝 두꺼워서 짐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짐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벼워요. 네. 진짜 좋아요. 다
다시 한번 이거 주신 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커플분이셨는데 저는 신혼여행인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9개월 차 되셨고 이제 9개월 차에 딱 회사 때려치시고 두 분이서 40일 동안 유럽 여행 하셨더라고요. 꽁냥꽁냥. 요즘은 그렇게 같이 이제 회사 그만두시고 세계여행? 뭐 짧게는 이렇게 유럽여행? 하시는 커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최고네. 이거 어떡하지? 진짜 좋네요 이거. 이거 홈쇼핑 해가지고 제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